고고 컴온 컴온. 오늘 갈 곳은 인계동 나일석거리에 위치한 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주종은 와인인데요. 저는 와인을 잘 먹지 않는데, 아니 사실상 처음 먹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생일이라서 여자친구가 특별한 곳에 가서 야무지게 즐겨보자고 해서 찾은 곳입니다. 초록초록한 게 좋더라고요. 먼저 안주를 시켜야겠죠. 저희는 일단은 수비드 스테이크 하나랑 부라타 치즈 토마토 샐러드 하나 시켰습니다. 와인은 메뉴판에 적혀있지 않고 한쪽에 위치한 곳에 가서 고르고 주문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매장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널찍하면서 깔끔하고 회색의 톤에 초록색이 센스있게 가미된 인테리어인 것 같더라고요. 쾌적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입구에 와인병들도 한가득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괜히 보기 좋더라고요. 물은 이렇게 페트병 하나씩 주십니다. 와인을 고르러 갔습니다. 저희는 소주쟁이라서 와인에 대해 1도 지식이 없는 편이라 어쩔 줄 몰랐는데 다행히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레드와인으로 골랐습니다. 와인을 고르고 오니 식기가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고마워. 기본 안주는 포레체, 다음에 이거는 베이컨 무식이네. 그러면 바로 먹어봐야겠죠? 베이컨 잼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보면은 베이컨이 들어있어. 야무지게 입에 넣을 부분에 발라줬습니다. 맛은 어느 식전빵보다 맛있었습니다. 베이컨 잼 최고예요.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만한 맛입니다. 추가는 3,000원입니다. 프레첼은 뭐 누구나 아는 그 짠맛이 가미된 프레첼 과자입니다. 그냥 이 베이컨 잼 식전빵이 미쳤어요. 자, 부라타 치즈 토마토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한번 싹 보면 궁둥이 같은 부라타 치즈가 야무지게 들어가 있고 방울토마토와 청포도가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고른 레드와인이 나왔습니다. 직원분이 한 잔 따라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요. 이게 좋은 게 어느 정도 따라먹는지 대충 알게 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와인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와인잔에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더라고요. 펜도 여러 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괜히 신나는 기분이 들었고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제가 원래 악필이라 그런지 덜덜 삶아서 썼습니다.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생일이었습니다. 최고예요. 자, 수비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뭔가 일렬로 딱 줄 서서 있는 게 귀엽더라고요. 고기는 미디엄 레어 정도인 것 같고 탱글탱글 기름진 게 야무졌습니다. 이런 게 와인 안주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 게 좋았는데 솔직히 양은 좀... 그래도 너무 신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색다른 안주라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와인을 한번 마셔봐야겠죠.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제가 와인을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소주는 사실 맛이 없는 술이잖아요. 와인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맛도 좋고 알코올도 적당했습니다. 이 와인 꼭 기억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또 마셔야겠습니다. 본격 리뷰 들어갑니다. 고기를 먼저 먹어볼까? 이 자식을 먼저 먹어보자. 중간 걸로다가 쑥 가져왔어. 아까우니까 한번 쓸자. 첫 입은 역시 심플이즈 베스트 소금을 찍어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고기의 맛은 수비드라 그런지 슈르륵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상하게 소주가 아니라 와인이 땡기더라고요. 바로 홀그레인도 장착. 이거는 치즈인데 치즈 안에 소스가 있대. 아, 안에 이렇게 소스가 있어. 치즈도 야무지게 조금 커서. 어머 이거 꾸덕한 거 봐. 아, 이게 뜯는 건가 봐. 이렇게 뜯으면 안에 겉을 뜯으면 안에 폭실한 치즈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맛은 부라타 치즈에 토마토 올려 먹는 맛입니다. 그리고 와인이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와인이랑 잘 맞아요. 진짜 소주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와인이 생각나는 게 맞아요. 이래서 와인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게 버섯이구나. 버섯도 같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뚝뚝뚝 떨어져. 너무 맛있다. 이거다 이거. 하나 확실한 건 이번 생일로 인해 와인이 무슨 맛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도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흔들락 하지 않았어? 오케이. 술은 술이야.
안주는 이 수비드 스테이크 진짜 맛있습니다. 양은 많지는 않지만 와인이랑 먹을 거면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안주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한번 잘라서 먹는 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와사비나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금, 꽈리고추, 버섯 따위가 있어서 다채롭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기다 보면 고기가 금세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주 하나 더 주문하고 선물로 받은 케이크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따봉 따봉 매장 측에 여쭤보고 촛불 함 끄기로 했습니다. 좋아 좋아. 따봉. 아, 여기서 잠깐,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레드나 화이트 라인을 한참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쁜 케이크는 집에서 먹기로 하고 화이트 와인도 한잔 마셔보기로 했어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냄새는 뭔가 레드 와인이랑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마셔봤는데 무슨 표정이시죠? 나는 레드 와인을 못 먹어. 그래? 네, 저희는 레드 와인이 취향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주문한 감바스가 나왔습니다. 새우 향이 엄청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보리새우 가루랑 콩피오일로 맛을 냈다고 합니다. 아, 초를 끄는 모습을 보고 무화과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매장에서 받는 이런 소소한 선물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안주가 한상 가득 다시 차려진 모습입니다. 안주를 안 시키고 싶어도 와인이 남아서 더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무화과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과육만 먹고 있는데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맛은 엄청 특별하지는 않지만 무화과 맛이라서 와인과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자, 감바스는 이 빵이랑 기름이 최고 맛있는 거죠. 물론 새우도 야무지게 챙겨줘야 합니다. 새우 냄새가 진짜 엄청나게 났고 바삭바삭하고 기름에서도 새우깡 향이 엄청나는 게 맛이 아주아주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감바스랑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다시 사먹을 확률 100%입니다. 빵이랑 기름만 먹어도 맛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감바스는 뭔가 싶더라고요. 나는 브로콜리를 있고 양송이랑 토마토. 아니 근데 저 기름이 약간 아까 무슨 새우 가루에 무슨 기름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런지 진짜 새우깡 맛이 확 난다. 아무튼 날은 어두워지고 와인은 이렇게 싹 다 사라지게 되고 음식도 이렇게 싹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나의 석거리에 위치한 비하인드 레이블이었습니다.